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이야, 산에 완전히 막 산벚꽃이 만발해가 있습니다. 계곡 주변으로 해가지고 벌들도 막 꿀 딴다고 앵앵앵앵거립니다. 여기는 또 아직 피지도 않았습니다. 완전히 참꽃이 만발해가 있습니다. 좀 뜯어가지고 저녁에 또 부친 게 먹을까. 산사람 요리 살고 있습니다. 이 꽃도 맛이 있습니다, 이게. 상큼하면서 또 단맛도 나고 그렇습니다. 이게 또 부침 가을에 찌진 부침 먹으면 또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그렇습니다.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. 완전 꽃밭이네, 꽃밭. 와. 가닥 하나 따먹고. 진짜 상큼하고 달콤하고 산 사람은 보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
야, 이거는 벌써 핏빛네. 딴 데는 아주 꼼짝도 안 한데. 엄나무촌은 아주 한 이틀 정도 더 있으면 필 것 같고. 야, 뚫어본 씨. 피 버렸네. 이미 산 속에 있거나, 이 씨, 딱 맞춰야 되는 거네.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피는 거 봐가면서 딸 수 있지만, 이 산에 거는 막, 날씨가 좀 따뜻해 피면은 금방 피니까. 장아찌용이네, 장아찌용. 저런 것도 아주, 변하니까 물 수는 있겠네. 아, 아쉽다. 빨리 온다고 왔는데, 요가 제일 먼저 피는 데거든요. 장아찌용으로 변해버렸네. 가장 빠른 곳이라서 오늘 왔더만 엄나무는 조금 더 이르고 뚫어본 거의 뭐 딱 필라고 요거는 좀 괜찮네 먹는데 저기도 자 일단은 재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굉장히 땅 쪽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막 버려지려고 약간 가지 위쪽으로 있는 것은 또 저래 몽우리지가 있습니다. 야생은 이거 딱 맞추기가 진짜 힘듭니다. 아, 요거는 맛있게 생겼네. 요래돼야 되는데 이 엄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. 봄 되면 이렇게 또 새순에 두릅하고 또 엄나무순하고는 또 봄나물의 제왕이다 아닙니까. 또 향도 좋고 또 맛도 좋고 또 이 나무는 또 닭백숙이나 이랄 적에 또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. 자, 옆으로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저 반대쪽에는 또 좋은 게 있을지. 저 반대쪽엔 조금 더 느리거든요. 이쪽은 양지 쪽에는 또 좀 빠르고. 그러니까 이 바운드는 작은데 이 다 이 환경마다 틀리니까 이 시기를 잘 맞춰야 야생 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.
산 벚꽃은 활짝 피가 있습니다. 야, 이것도 한 10m 올라오니까 이건 또 5m인가 10m인가 올라왔더만 이건 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. 이제 또 필라고 저기도 이제 막 여기는 또 필라고. 저는 몽우리지가 있고, 야, 이 가까운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야, 완전 막 꽃이 만개해가지고 막. 삼벚꽃 밭이 확 피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두루박 엄나무가 한 엄나무도 한 이틀 정도면은 이제 필 것 같습니다. 자, 항상 절란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